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오셨는데요. 항상 트렌드를 또 읽는 네, 트일남 네, 박근영 부장님과 투자 아이디어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AI 얘기를 먼저 하는데 AI가 뭐 정말 메가 트렌드죠, 그죠? 네. 다만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좀 트렌드가 또 바뀌고 새로운 걸 찾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AI의 기술 변화 또 주목할 점들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사실 뭐 AI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도체 공부가 조금 수월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갑자기 AI라는 게 뜨면서 이 반도체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그쵸, 예. 종목에 대해서 뭐 전공정, 후공정, 예. 뭐 테스트 네. 등등 포함한 것들이 되게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HBM, 보니까 뭐, 맞습니다. 코어스, 엄청 많잖아요. 그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네.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 AI가 결국은 이제 확산되는 건 분명할 것 같고 반도체 업계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데 최태원 회장도 결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언급을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가 좀 좋아 보이는 걸 수도 있어서 투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감이 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공정단에 관련된 투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가격이 낸드와 DRAM이 올라오고 호응정이 워낙 좋으니까 하반기에는 HBM이 잠식하는 어떤 캐파들이 있기 때문에 레거시 제품, 그러니까 커머디티 제품과 관련된 DRAM 쪽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정상화되는 투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유진테크라든지 뭐 일부 분할 이슈 때문에 좀 주춤은 하지만 네.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거론이 됐던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소재주들도 뭐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한솔 케미칼까지 좀 확장해서 이제는 봐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거고 상반기까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지금은 이제 후공정의 HBM 관련된 주식들이 꽤 작년 연말부터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이클이 보통 최근에 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한 10개 분기 정도는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한 3개 분기 정도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이제 끝난 물이라든지 하반기로 넘어섰다 보기엔 좀 어렵고 그러니까 내년 정도까지는 관련된 업황이 적어도 주식으로 본다면 올해까지는 반도체 관련 소부장도 좀 의미 있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자 이런 이야기가 역시 이루어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술 변화나 트렌드 변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전히 HBM 쪽은 뭐 사실 뭐 많이 올랐지만 네. 남이 반도체도 그렇고 네,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뭐 그 공급 부족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HBM도 그렇고 또 다른 섹터도 이제 디바이스 단으로서의 확장도 네. 기대가 되는 그 안에서의 이제 고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 조금 선별적으로 또 봐야 될 필요가 네. 있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괜찮은 HBM 관련주라고 하면 다 같이 막 급등하는 모습이 꽤 네. 보였지만 이제는 좀 그 사이에서도 이제 좀 눈에 띄게 차별화되는 게 좀 보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그 관련된 HBM이라든지 반도체 예. 쪽을 일단 보자는 거고 저, AI 관련된 예. 쪽을 우선은 이제 첫 번째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입니다. 패키징. 네. 수요가 가장 강한 영역이죠. 패키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HBM과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대규모 증설을 또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공이 전체적인 HBM 캐파 증설은 한 2.6배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캐파를 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캐파 증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라는 이런 쪽을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을 좀 봐야 된다는 게 핵심 1번 키워드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후공적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패키징이니까. 그런데 이제 패키징을 본다 하면 그러면 이제 2.6배 캐파 증설이 되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왜 그럼 2.6배 정도를 하는데 여전히 HBM 좋게 볼 수밖에 없느냐 문제인데 예를 들어 이제 앞까지는 지금 우리가 H100이라든지 기존의 엔비디아 제품을 보면 GPU 하나에 그리고 GPU가 한 개당 HBM이 한 4개에서 6개 정도가 들어가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나온 엔비디아 쪽의 신제품들은 B100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GPU가 2개 그리고 거기에 각 GPU당 6개에서 8개 정도의 HBM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4배 정도로 성장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신제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스펙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결국은 B100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팔릴 것으로 보이고 내년까지는 완판을 했다 이 보이고 있고 그러게요. HBM3E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아직까지는 HBM의
공급이 수요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HBM의 강세는 여전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지금 DRAM 내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한 자리 숫자 정도이지만 네. 내년 정도 되면 뭐 25년까지 가면 30%까지 DRAM 내 HBM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HBM 비싸겠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데 수율 문제도 있으니까 그러면 비싼 공급 단가를 결국은 감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ASP가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은 나타난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사실 수요로 본다면은 HBM 말고 다른 쪽의 수요가 강하냐, 또 그건 아직까지는 조금 아니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영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 관련된 전공종 대비 캐펙스 부담이 상당히 좀 이렇게 의사결정과 증설 관련된 부분들이 의사결정이 빠르고 대규모로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강하니까 내년 물량에 대한 수요 관련해서 지금 올해부터는 이미 물량에 대한 이슈가 발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주를 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과 가운데서는 첫 번째로는 네. PSK홀딩스입니다. 네. 네, PSK홀딩스. 그래서 PSK하고 PSK홀딩스가 두 개가 있는데 네. 왜 다릅니까 보는데요. 일단은 PSK는 약간 전공종단이에요. 그리고 PSK홀딩스는 후공종단의 패키징 쪽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PSK홀딩스가 있고 PSK가 있는데 아 지주사지만 PSK홀딩스도 사업회사를 가지고 있고 네. 그게 후공종단 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PSK홀딩스는 네. HBM형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PSK 같은 경우는 전공종단에 관련된 장비가 관련되죠. 그래서 PSK 홀딩스가 HBM 관련된 후공정 어드밴스 패키징 관련된 수혜주로 거론이 네. 됩니다. 차별화해서 좀 보셔야 네.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HBM 3사 모두에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종목으로서 PSK 홀딩스가 이야기되는 거고, 역시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은 결국은 이제 디스큐이라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장비가 있는데, 이건 네. 디스큐이라는 것을 표면 쪽에 어떤 제거를 하는 그런 장비이고, 두 번째는 리플로우 장비입니다. 이 장비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력 고객사 대규모 HBM 캐파 증설 외에도 고객사가 또 확대되는 모습인데, 예, 국내 매출단이 한 30%대 정도 되고요. 네. 중화권 쪽으로도 한 40% 정도의 장비 매출을 다각화하는 모습이고, PSK 홀딩스가 지금 고객사 기준을 본다면 한 60개 정도의 고객사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 다변화도 훨씬 더 넓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단기 이익 성장이 시장 기대치 대비 더 가장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 가운데 PSK 홀딩스가 가장 좀 눈에 띄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움직임도 굉장히 좀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크게 흔들림 없이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PSK 홀딩스가 상당히 좀 좋고요.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후공정단에 관련된 그 장비주들의 평균 PER이 30배 정도 되는데 PSK 홀딩스가 20배가 안 됩니다. 한 17배, 18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어떤 그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일단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흔들림 없이 아마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오테크닉스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 관련해서 네, 관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네. 있는데, 뭐 또한 DRAM 쪽에서 집행되는 것들이 낸드까지로도 이 어닐링 장비가 확장될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투자 관점에서는 DRAM보다는 낸드가 좀 뒤로 좀 밀릴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추후에 결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는 아마 DRAM 또는 낸드까지도 확장이 기대되는 어닐링,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제품이 고체 레이저가 탑재된 신제품이 공급이 또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단가도 올라가는 효과까지 있어서 이오테크닉스도 일단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레이저 그루빙 장비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차세대의 레이저 기술이 피코나 펨코 등이 있는데요. 이런 관련된 기술과의 경쟁력에서 웨이퍼 처리량 관련된 부분들의 우위를 또 가지고 있다고 해요. 레이저 그루빙 장비가. 그래서 이오테크닉스의 어떤 그런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다수의 글로벌 로직이나 파운드리 업체, 오사트 업체까지도 지금은 확보를 한다는 점에서는 올해 기점으로 실적 성장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같이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고객사 콜 테스트가 최근에 완료된 것으로 이오테크닉스 이야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확실히 이 부분도 낸드 쪽에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기술도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UV 드릴러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수주 쪽에서 회로선 폭이 굉장히 지금 이제 10나노 이하로 이제 초정밀 기판에서 기존의 CO2 드릴러로 대응이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UV 드릴러가 아마 이 미세홀 가공에 강점이 있는 것이 어드밴스 패키징 것에서 아마 상당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네. 점에서도 이오테크닉스가 세 가지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유리 기판 투자가 본격화되면 이 부분에서 네. 상당히 좀
유리하게 아이템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EV 드릴러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이오테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노 고금입니다. 최근에 보면 뭐 비메모리 쪽에 수요 성장률 하향 조정이 좀 있었지만은 모바일 부분의 수요 부진 리스크로 이제 하고 있는데 뭐 리노 고금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사실 모바일 AP형 소켓 수요도 아마 좀 어느 정도 약간 하향 리스크가 있다고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R&D 소켓 관련된 매출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리노고금이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모바일 팹리스 고객들이 뭐 PC라든지 서버 이쪽 그리고 CPU 그리고 차량용 SOC 등으로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리노고금이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R&D 소켓 수요는 연중 계속 견조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노고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DS라든지 이런 소켓 종류들은 대부분 다 HBM은 한 곳에서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 이게 적층한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 테스트를 하는데 한 곳에서 에러가 생기면 HBM을 다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된 소켓 수요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리노공업들을 포함한 지금 소켓 관련 주들이 좀 또 눈에 띄게 좀 굉장히 각광을 최근에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그렇게 이제 패키징. AI 기술 예. 변화와 관련주. 첫 번째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었고 관련주 얘기하셨고 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HBM 쪽에서 넘어오는 전공정 투자입니다. 예, 하반기로 접어들면 결국 HBM 쪽으로 캐파가 로스가 생기는 게 전공정 투자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공정 투자가 그 여러 가지 텍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미세화 공정에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레거시 코모디티 쪽에 관련된 전공정 투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반기로 가면 DRAM이나 NAND가 많이 이제 가격이 올라오고 HBM 쪽에서 이제 잠식된 그 캐펙스가 결국은 하반기에는 정상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는 점에서 전공정 투자가 아마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HBM 비중이 작년에 8% 정도 비중에서 DRAM 내에서 올해는 21%, 내년은 30%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HBM을 빼고 난 나머지 캐파 로스는 결국은 DRAM 쪽의 레거시 코모디티에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상 쪽에서 결국 DRAM 전공정 캐펙스 확대를 아마 하반기 이후부터는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NAND나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기가 있기 때문에 DRAM 파운드리 낸드 쪽에 전공정 쪽에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에서 좋았던 게 어디죠? 유진테크죠. 유진테크 역시 이제 대당주로서 영향이 있는데 물론 오늘 방송하는 날은 지금 이제 한 유진테크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거의 뭐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뚫고 난 다음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불구하고 지금 전공정단에 지금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확장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DRAM 비중이 지금 익스포저가 90% 이상이 유진테크가 익스포저 노출도가 DRAM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수혜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유진테크가 상당히 좀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상황이 같고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쪽의 파운드리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일단 그 미국 쪽에 450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3배 이상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공정 투자가 들어가면서 유진테크가 아마 각광을 좀 받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여러 가지 신규 캐파 이야기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국내 공장도 신규로 좀 팹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PSK입니다. PSK가 아까 이제 홀딩스하고 좀 차별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PSK가 단순 전공정 투자 재개 수혜 관련해서 지금 25년부터 26년까지 본격화될 미국 쪽에 파운드리 투자해서 초과 성장이 PSK가 좀 나올 수 있다 이 보는 것 같고요. 베벨 에처라든지 그다음에 메탈 에처 이런 라인업이 확대가 된다는 점에서 이 관련된 장비 라인이 PSK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신규 진입이 피어 대비 받았던 디스카운트를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PSK 같은 경우는 주력 장비가 미국 파운드리 쪽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주력 장비가 뭐가 있냐면 PR 스트립입니다. PR 스트립. 이게 이제 주력 장비인데 이 관련된 부분도 최대 경쟁사가 중화권 업체인 메선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경쟁사가 있는데 이 관련된 부분에서 미중 분쟁 확대를 최근에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메선이라는 그쪽 중화권 업체의 장비가 미국 쪽에 반입이 좀 쉽지 않다. 그러면 미국 쪽의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반입을 하게 되면 아마 PSK가 조금은 상대적인 반사익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쟁사 대비 유리한 포지셔닝을 갖고 간다는 점에서 미국 쪽에 여러 가지 확장에 대한 캐파에서 PSK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기술의 네. 변화인데요. 네. 역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EUV 관련된 레이어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ALD 관련된 스텝 수의 증가
이것도 이제 이야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메탈 K, 하이 K 메탈 게이트라는 구조 확대,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던 EUV의 레이어 확대, 그 다음에 ALD의 스텝수 증가, 세 번째 하이 K 메탈 게이트 구조의 확대,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 K 그 메탈 게이트는 어디냐,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이제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 거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재단에 이게 변화가 있다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소재 부품단에 관련된 부분들이 DRAM 대비 NAND 익스포즈가 큰 업체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뭐 DRAM 쪽의 어떤 기술적인 변화에 의해서 지금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침투 확대 방향성 명확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HPSP. 예, 네, HPSP죠. 네, 네. 최근에 HPSP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소송권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들은 만약에 소송에서 만약에 좀 부정적인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고객사 입장에서는 신규 장비를 쓰기가 또 되게 어려워요. 네.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오히려 악재해서 그러죠. 네, 그래서 오히려 네, 악재해서가 될 것 같고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어떤 뭐 장비도 충분히 포트폴리오와 기존의 고압수소 얼릴링 장비 외에도 HPSP가 지금 추가 제품 포트폴리오가 나오거든요. 어떤 거냐면 고압 사람학 그 관련된 장비가 또 있습니다. 이게 신규거든요. 이거는 또 얘네들밖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HSP가 지금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서 4만 원 언더까지 떨어져 있는데 충분히 저점에서 충분히 이제 모아갈 만한 가격까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하반기 3나노 캐파 증설 투자가 되면 그간 부진했던 로직과 파운드리 쪽에 이 장비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는 거의 독점적인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HSP가 그렇게 주가가 빠져있을 이유가 사실 없다는 점에서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소송권 이외에도 다른 제품 고압 산화막 장비가 또 확장 가능성이 또 열려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독점적인 장비가 나간다는 점에서 충분히 저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HPSP가 왜 빠졌을까 또 생각을 해보면 실제 지금 한미반도체 그 곽 대표가 지금 HPSP를 주식을 엄청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미반도체 주식 살려고 이제 지금 그렇죠. 현금화하고 있잖아, 일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금을 모으는 게 HPSP 주식을 좀 팔아서 한미반도체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수급적인 요인도 일부 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펀더멘털적인 어떤 주가 하락이 아닌 일부 수급적인 주가 하락이다. 이렇게 본다면 저점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훨씬 더 HPSP가 높게 형성된다.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중에 이렇게 빠진 주식이 있을까 좀 할 정도로 HPSP가 뭐 경쟁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압도적인 기술적을 갖고 있지만 그것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기술적인 변화를 가지고 아마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구별을 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기술 변화, 특별히 반도체 산업에서의 변화들 그리고 핵심 기업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레이저 장비는 주로 이제 반도체 이것도 뭐 공정에서의 레이저 장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레이저 장비 하면 또 미용 기기도 우리가 떠오르지만 그렇죠. 네, 뭐 네. 그쪽과 더불어서 네, 네. 반도체 쪽에 레이저 장비 쪽의 어떤 구가가 상당히 좀 지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네. 공정과 더불어서 지금 기술적인 진보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방막화, 그러니까 굉장히 얇게 지금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미세 회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레이저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유태클릭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 얇게 그저 슬라이스 그렇죠. 깎아내고 네네. 그리고 얇게 깎아내면 거기다가 또 미세 공정화도 지금 뭐 거의 뭐 마이크로 난이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초고속, 초전력 특화된 AI 반도체가 결국은 메모리 부분에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역시 HBM과 DDR5로 넘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이 가속화되는데 메모리 생산업체가 결국은 택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술적인 미세화를 관련된 택 마이그레이션 전공정단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AVP라 해가지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기술로 연결되려면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고 그에 따라서 레이저 장비 업체들이 결국은 눈에 띄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고성능 반도체 요구가 증가하면 공정 미세화 그리고 방막화 아주 얇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네.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증착이라든지 이렇게 쌓아 올리는 증착이라든지 식각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얇아진 웨이퍼 두께에 따른 기술 변화가 역시 핵심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성능은
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반도체는 작고 얇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반도체 미세 선폭에 대한 어떤 길이가 또 짧아진다는 것이 같은 면적 내에서 더 많은 회로를 배치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더욱더 미세화 공정으로 가고 얇게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로 공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로 공간은 계속 그렇죠. 올라가는데 네, 네. 그것도 얇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TSV 공법이라고 해서 쌓아놓은 적층 구조로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 그런 기술들이 나타나는데 이를 위해서 얇고 깊은 구멍을 식각하고 증착하는 기술로 발전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불량품이 없어지려면 수율 개선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치. 아주 미세공정에 알맞는 레이저 기술이 함께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정밀 가공, 그다음에 또 접촉이 좀 되도록이면 없는 비접촉 기술로 가야 되고 호환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 속도까지 상당히 기술적인 노하우가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따라서 레이저 기술이 각광을 받게 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공정 미사에 따른 반도체 내부에 얇고 깊은 구멍 형성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레이저 기술 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HBM 단수가 증가합니다. 기존에 8단에서 12단, 16단 그치. 계속 넘어가죠. 예. 그래서 웨이퍼 박막화 현상을 해결하는데 50몇단까지 올라가는데요. 네. 그 앞으로는 그러겠죠. 예, 예. 그럼 더 얇아져야 되잖아요. 예, 예. 뭐 반도체를 이만큼 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쌓긴 하지만 얇아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정 변화가 레이저 기술을 확보한 업체들에게 성장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 봅니다.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 미세 공정화가 진행되면서 집적도 향상, 그러니까 아주 이제 집중되는 어떤 그런 집적도가 향상돼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열 관리가 돼야 됩니다. 반도체가 지금 엔비디아 쪽에 삼성전자 제품이 지금 HBM이 잘 못 들어간다. 그게 또 열 때문에 그렇거든요. 휠 수 있죠. 예, 그리고 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뭐 NCF가 맞느냐, MUF가 맞느냐, 네. 뭐 그것도 이제 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단이 높게 올라가면 지금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MUF 방식보다는 또 이런 NCF 방식이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HBM3E나 4로 넘어가게 되면 역시 NCF의 장점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MUF가 지금 HBM3 정도에서는 지금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에 들어가는데 물론 봐야 되겠죠. 기술적인 서로의 주장인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반도체는 단이 높게 쌓이면서 여기에 열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네. 세 번째로는 신호 전달 경로가 단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박막화가 역시 얇게 이루어지는 것들 박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얇아진 웨이퍼가 온도를 가하면 열 전도가 되어버리니까 열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쪽에 삼성전자 제품이 좀 들어가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야기가 사실 나왔던 거고요.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좀 잡히겠지만 당장 좀 그런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결국은 열분 얇아지니까 조금만 충격을 가하더라도 탁 뭐 깨지거나 불량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어떤 과정에서 너무 얇은 걸 진행해야 되니까 이게 접촉하지 않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비접촉 기술이 필요하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레이저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HBM도 역시 이제 단을 쌓다 보니까 웨이퍼 박막화 기술에 더욱더 앞장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HBM 주류가 8단이 주류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게 이제 12단, 16단 넘어가는데 8단 시장으로 본다고 한다면 720 마이크론 내에서 한 개의 버퍼 다이와 8개의 메모리 다이가 8개가 또 적층이 돼야 되니까 엄청나게 높게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8단은 결국은 이 부분들에서 50에서 60 마이크론 정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12단 같은 경우는 30에서 40 마이크론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6단은 20에서 30 마이크론 정도의 웨이퍼 두께를 요구하니까 엄청난 기술적인 진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HBM3 12단 양산을 이야기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똑같은 HBM3 12단 양산을 내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 정도 초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러한 12단 양산이 HBM3에서 나오니까 결국은 레이저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죠. 그래서 웨이퍼 박막화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구간이 레이저 쪽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수혜 기술 결국은 어떤 종목이 중요하냐 이야기를 또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은 우리가 이 레이저 기술을 가지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는지 또 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반도체 레이저 장비를 얘기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쓸모가 있는데 근데 레이저 장비 하면 뭐 저만 해도 이제 알고 있는 게 이오테크니스밖에 없어요. 네네네. 네, 관련된 기업들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뭐 이오테크니스 생각이 나실 거고요.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이야기 되는 게 한 두 종목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오테크니스는 잘 아시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첫 번째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이 이제 이제는 조금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인식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는 AP 시스템 이야기하면 반도체 장비로 이야기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이야기 왜 그러냐면 작년에 AP 시스템이 레이저를 활용한 다이싱 장비 이게 검사 파트 쪽에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다이싱 장비를 이미 공급을 했습니다.
AP 시스템이.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 공급 가능성이 지금 열려있다고 이야기되고 있어서 AP 시스템은 이제는 반도체 장비 업체로 좀 이야기를 보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레이저 장비 권위자라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도체 장비로 이미 레이저를 활용한 다이싱 검사 파트 장비가 이미 납품이 됐고 하반기 추가적인 납품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LLO라 해가지고 유리기판과 다른 소재 분리 쪽에 관련된 기술력 그리고 노하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디본도 시장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글로벌 고객사에게 R&D 장비를 공급하는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반도체 쪽으로의 장비 관련된 부분이 아마 AP 시스템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사 내에서 반도체 관련된 장비 관련된 그 마켓쇼 확대 때문에 아마 AP 시스템이 반도체 관련 매출 비중이 작년에는 8%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로 올라온 분위기고 아마 내년 정도는 15%까지 증가할 전망이죠.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신규 장비 공급이라든지 내년에 반도체 매출 비중이 올라온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을 좀 더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관련해 그래서 AP 시스템이 12월 포워드 PR이 8배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관련된 HBM 후공정단이 지금 장비업체가 PER 평균 30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AP 시스템이 8배면 너무 싼 거죠. 그래서 밸류션 매력도 굉장히 높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EO 테크니션은 너무 잘 알고 계신 종목이죠. 이 부분은 후공정이 중요하게 되면서 커팅 장비라든지 공정 미사일에 따른 여러 가지 어닐링 장비 수요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아마 다이싱 공정은 디스코가 독점을 했었지만 EO 테크닉스가 아마 24년 접어들면서 그루빙과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련된 다이싱 장비 공급을 시작하면 면서 이제 디스코가 지금 거의 독점했던 시장에서 마켓쉐어를 어느 정도 갖고 오고 있다. 그래서 EO 테크닉스가 올해부터는 아마 시장 지배력이 다이싱 공정 관련된 시장 지배력이 마켓쉐어가 점점점 EO 테크닉스 가져올 수 있다. 선단 공정 장비 비중 확대에 따라서 또 밸류션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인 점에서 EO 테크닉스까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반도체가 옛날에는 반도체 하면 사실은 레이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마킹하는 거 그림에서 많이 봤단 말이에요. 네. 그죠? 이렇게 슉 하면서 그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좀 더 미세화 공정으로 그죠? 깎아내고 뭐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됩니다. AP 시스템하고 역시나 이오테크닉스. 네. 두 기업을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이들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는 그러면 수준은 어때요? 요즘 뭐 최근에 뭐 우리가 일본 얘기하면서 그 일본 반도체 업체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후공정 네. 검사된 뭐 어드밴테스트 뭐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네. 이제 레이저 장비 업체들은 이들 업체들이 글로벌 수준인가요? 네. 아까 네. 말씀드렸던 뭐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신 공정의 기준에 이제 디스코라는 회사가 네. 거의 독점을 했지만 관련된 이오테크니스가 아마 올해 내년 정도 해가지고 그루빙 장비 그다음에 스트레스 다이싱 장비 공급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시장의 점유율을 좀 높여가는 그러니까 독점 공급을 좀 깨고 있는 그런 구석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 연말 쯤에 EO 테크닉스 대표께서 아마 올해 상반기 내에 아주 큰일이 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디스코가 독점했던 다이싱 공정과 관련된 시장을 좀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팁을 준 것 같은데 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작년부터 공급 장비가 이제 어느 정도 장비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장비 요구 대수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뭐 공정 난이도에 따른 뭐 다이싱 공정 관련된 부분의 장비 공급이 본격화 일단 됐다는 점에서는 뭐 EO 테크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아까 AP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의 강자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네. 이제 어떤 우리가 레이저 장비 관련된 부분들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 장비가 넘어오고 그 비중이 지금 올해 내년까지 15%까지 올라온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반도체 쪽의 매출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멀티플을 좀 더 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실적 기준 12개월 포워드 관련된 밸류에이션 8배 정도 수준인데 지금 AP 시스템은 반도체 다른 후공정 장비들이 지금 30배 평균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온리모 반도체만 아니니까 좀 물론 그렇죠. 그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15배 정도 줘도 그렇죠. 괜찮잖아요. 네. 8배 정도. 물론 이제 주가 그렇게 되면 두 배를 가야 되니까 그 정도는 너무 높다 하더라도 사실 반도체 쪽에 매출 비중이 올라오고 실제 그 레이저 장비 관련된 실질적인 납품이 이루어진다는 상태에서는 예. 8배는 좀 가혹한 밸류에이션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이 두 회사를 포함해서 소부장 투자할 때 네. 우리가 포커스가 그러니까 이게 실적을 근데 확인하고 가면 좀 늦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수주 실적을 봐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도 사실은 주가는 막 오르 기대감이 있지만 숫자는 잘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올해도 사실은 뭐 숫자가 막 조 단위로 나오는 거 네. 올해 얼마 한다더라? 5천억인가 며칠에 그지 뭐.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주가가 미리 오르니까 그죠. 뭘 기준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사실 글쎄요, 뭐 한미반도체를 놓고 네. 이게 적정한이 아니냐 문제는 이제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네.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면 현대차증권에서 한미반도체를 저는 뭐 그걸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말을 할 뭐 그런 생각은 없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국내 장비 업체에게 PER 80배를 준다. 그게 적정 가격이라고 좀 리포트 내는 것은 다소 좀 극단적인 리포트죠. 아니 뭐 26년 네. 7년도 땡겨오면 그거보다는 PER 좀 그건 이제 과거 2차 전지 때에서 했던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그게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 2차 전지가 그런 모습을 지금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몇 년치를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은 다 했는데 그 숫자가 최근에 2차 전지가 안 나오니까 주가는 급락했고 그게 결국은 뭐 3분의 1 토막 그런 나는 수준이고 지금도 못 움직이고 있는 게 그런 이유고 그럼 다시 그러면 과거 대비 3배 정도는 올라야 그 가게 가게 될 텐데 그런 시대가 또 올까? 뭐 그런 생각을 또 솔직히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겠죠. 워낙 업황이 바닥이니까 뭔가 회복이 됐을 때 하반기에는 분명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세 배를 다시 땡길 거다 보기엔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현대차증권의 한미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26만 원짜리 리포트는 굉장히 이례적인 너무나 공격적인 리포트고요. 그래서 주식을 볼 때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많은 그 커버리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신뢰성을 높이 려면 편차가 주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평균이 나오니까. 예, 신뢰성을 높이려면 어느 정도 뭐 딱 한 군데에서 그러니까 어떤 하우스가 한 군데에서 절대적으로 그 회사만 민다. 이건 좀 약간 이상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기보다는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 회사만 그 종목을 민다. 다른 데는 아무도 안 미는데. 근데 거기서만 계속 공격적으로 민다. 이건 좀 약간 신뢰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그 하우스에서 이렇게 어떤 종목을 많은 리포트가 나오는 게 신뢰도가 높은데 극단적으로 높은 목표 주가, 그 극단적으로 낮은 목표 주가 두 개는 빼야 되죠. 보통 그렇게 하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26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는데 아직도 13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26만 원이면 더블 가야 되거든요. 그럼 왜 주가가 왜 15만 16만 원 바로 안 땡겨지냐. 그런 이제 멀티플 80배가 시장에서 용인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 한미반도체를 디스하려고 한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부장님 말씀을 제가 추론하기는 실적을 추정치가 나온 컨센이 있는 기업들을 보고 실적을 해서 가능하면 밸류가 낮게 평가될 수 있는 게 더 편안하다. 편안하죠. 네, 편안하다는 네,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곽종신 회장이 결국은 계속 13만 원대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작년에 워낙 많이 산 가격대가 워낙 싸기 때문에 지금은 뭐 13만 원대 사더라도 사실 평단은 굉장히 낮죠. 그 자신감 있게 사고 또 자사주까지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자신감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숫자는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사고 있는데 물론 어느 순간 정말 갈 수도 있습니다. 20만 원대까지 정말 갈 수도 있겠지만은 당장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몇 배가 오른 주식을 가지고 당장 따라잡을 것이냐. 종은 알지만 그것보다는 당장 지금 많이 오른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그 밸류션에 대한 매력도 충분히 갖고 있는 이런 종목을 지금은 좀 더 안정적으로 지금 갈 수 있는 게 좋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 좋아 보이면 포트의 일부 갖고 가면 되죠. 근데 좀 길게 보자. 그리고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기에 급하게 올라왔고 그러한 밸류션을 받기 위한 것들이 몇 년 걸리는 것들을 이미 당겨와서 주가가 올라왔고 그걸 또 당겨서 80배 정도의 PR을 줬으니 당장 못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을 주고 천천히 움직이는 쪽으로 보는 게 좋겠고 지금은 우리가 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1년 내내 기다리는 종목을 지금 사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모멘텀을 가지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고 신규 모멘텀이 들어오는 종목을 보는 게 훨씬 좋죠. 네. 그래서 주가 관련해서 뭐 이오테크닉스도 신규 모멘텀 들어오고 있고 디스코가 독점했던 부분들을 지금 커버를 하는 것이고 AP 시스템이 디스플레이 쪽의 강자이지만 반도체의 비중이 15%까지 올라가면 PR 8배는 조금 과학하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충분히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한미반도체는 아니었고요. 반도체 레이저 장비였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한미반도체 궁금해함으로 많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주셨어요. 전력기기, 변압기 전선 아주 핫한 섹터인데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무 올라요. 뭐 아마 그때 살 걸 하는 분들 가운데 그죠. 뭐 LS 일렉트릭 전선주 그때도 얼마 전에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네네. 계속 올라 어디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선주나 변압기가 많이 올라가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외국계 쪽의 IB 쪽 매니저들이 예. 아직도 원자재 쪽의 그 투자 비중이 포지션이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원유가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원유와 관련된 그 공매도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숏 포지션이. 그래서 원유를 좀 올라가지 않는 쪽으로 보는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쪽이 그런데.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최근에 이제 오늘 그 이 원자재 구리 관련된 이야기는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좀 제가 언급을 드릴 텐데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의 언급에 따르면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원유가 급등했던 시절 2000년도 접어들면서 그런 것들 그리고 2020년도에 접어들면서 뭐가 급등했습니까? 리튬 가격. 네, 그렇죠. 리튬이 네, 천정부지로 네, 네. 물론 예, 지금 많이 빠졌지만 그런 거고 그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게 딱 하나 있죠. 구리. 그것도 아니면, 있지만 네. 그 바로 전에 네. 코코아. 아, 코코아. 예, 예, 뭐, 정신없이 올라갔거든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떤 수요가 발생되면 뭐 10%, 20%, 50% 이게 끝나지 않고요. 가격이 몇 배 이렇게 막 올라갈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이제 리포트 자료 내에서 그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2000년도에 원유의 어떤 급등,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우리가 리튬에 대한 급등,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코아 관련된 급등, 그리고 이제 따라오는 것들이 이제 구리가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실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뭐 국내 수출액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본다면 1분기 수출입 지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수출액이 이 전력기, 전기기기 관련된 수출액이 어떻게 되냐. 실제적으로 1분기 수출액이 38억 5,900만 달러.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 36억 8,400만 달러 비교하면 4.7%포인트 일단 증가는 했습니다. 네.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고 그다음에 북미 쪽의 노후망에 대한 여러 가지 네. 뭐 교체 수요 이런 것들도 그렇죠.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변압기와 배전, 제어기, 중전기기도 이런 것들 케이블에 대한 수출이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변압기 수출과 전선 수출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은 변압기 같은 경우는 수출이 5억 4,400만 달러까지 나왔는데 전년에 어느 정도 나왔냐면 같은 동기에 2억 9,900만 달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변압기 수출이 1분기만 놓고 보면 81.8%포인트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전력 케이블 보면은 4억 6,400만 달러에서 이번 1분기에 6억 7,600만 달러로 45.7%도 급증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워낙 이제 지금 수출 지표가 이렇게 급하게 많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대장주로는 뭐 현대 일렉트릭,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뭐 LS 가온전선, 대원전선, 뭐 세명전기, 그 다음에 일진전기 등등을 포함한 이 전선 뭐 이렇게 변압기 이런 쪽이 굉장히 좋은데 실제 지금 미국 쪽에 나오고 있는 대장주는 뭐냐면 이튼이라는 종목이다. 이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종목인데 어제 기준으로 봐서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금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밸류에이션을 이제 멀티플로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튼은 30배가 넘습니다. PER 기준 30배가 넘고요. 그러면 글로벌 전력기기 관련된 변압기 관련된 회사들의 글로벌 피어들의 평균 밸류에이션이 한 25배, 26배 정도 되거든요. 이트는 31배, 32배까지 올라왔습니다. 신고가고요. 그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지금 대장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현대일렉트릭이 20배를 좀 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글로벌 피어 대비 평균치로 따지면 한 25, 6배 정도니까 한 20% 정도 아직은 좀 남아있다고 시장을 보는 것 같고요. 그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이익이 따라오니까 PER 밸류는 그렇게는 안 높군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게 현대 일렉트릭이 국내에서는 제일 높고요. 그러니까요.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20배가 안 돼요. 16배, 17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따라서 LS 일렉트릭이나 이런 게 따라가는 거죠. 원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로직이 아닐 때는 전력기기 변압기에 사실 그렇게 20배까지 안 좋죠. 안 좋죠. 과공이 지금 10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과목이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근데 그때는 네. 과거 2010년도 때 되게 호황기가 있었어요. 네. 그때는 OPM 마진율이 15%, 16%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2020년도까지 쭉 10년 동안 완전히 망가지면서 뭐 적자가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23년 작년도에 한 5에서 6%까지 OPM이 회복되는 구간이었고 예. 그리고 그게 매출 볼륨이 더 늘어나면서 지금 이제 뭐 마진율이 거의 10%대까지 올라오고 있죠. 네. 그게 과거에 15배, 뭐 16%, 16% 그 정도까지 올라왔던 마진율이 나오기 때문에 매출이 성장하면서 지금 마진율이 더 올라갈 거 지금 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매출이 볼륨이 늘어나는데 마진율까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뭐 500억 벌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매출이 500억을 했는데 50억을 벌었다. 1000억 하면 똑같이 10%가 아니에요. 마진율이 그때는 뭐 15% 올라가면 뭐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멀티플도 일단 같이 준다 하더라도 그게 OPM 마진율이 올라가면서 매출이 같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좀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선이나 변압기기 이런 쪽이 지금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 30배 이상 그리고 평균치가 25배, 26배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 디스카운트를 준다 해도 조금 더 룸이 있다. 그래서 현대엘렉트릭이 먼저 올라와서 20배가 넘게 받고 있는데 LS엘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 따라가면 아직 뭐 16배, 17배 정도 수준이니까 뭐 키를 맞춘다 보면 조금 더 분발해서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변압기 수출이 워낙 좋게 나타나고 있다 이 보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러면 구리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뭐 금 가격도 많이 올라왔지만 구리 가격이 올라갈 때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 이걸 본다면은 뭐 골드만삭스가 이제 최근에 아주 공격적인 이야기를 좀 했지만 최근 들어서 올해 연말 가격대를 보면 기존의 톤당 만 달러 수준으로 골드만삭스는 이미 추정치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을 또 상향 조정해가지고 연말 기준 구리 가격을 톤당 12,000달러까지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연간 예상 평균 가격은 톤당 9,200달러에서 9,800달러로 또 상향 조정하면서 25년 내년도 같은 경우는 톤당 15,000달러까지 지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은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이슈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공급 부족이 나오느냐. 자, 첫 번째. 계절적으로 재고가 양호했던 국면이 끝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재고와 관련된 구리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수요가 많아지고 또 계절적으로 이제 2분기 이후부터 올해 접어들면서 또 데이터 센터 관련 수요가 많아지면서 구리 재고가 많이 급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구리가 재고가 많았던 시기가 지나면서 2분기 이후에 지금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단 하반기에 특히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고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재고가 많이 소진됐다. 그런데 재고가 소진되는데 수요는 꺾이지 않고 데이터 센터도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고요. 자, 두 번째로 광산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리에 대한 광산 그렇지. 공급이 되면 네, 네. 상당히 또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데 최근에 10년간 놓고 보면 최근에 광산이 새롭게 발견된 광산이 두 개밖에 없다고 해요. 그 광산 공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산이 새롭게 광산이 안 나타나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렇죠. 광산이 점점, 없죠. 점점 기존 광산에서 K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광산 공급은 골드만삭스가 지금 올해 2%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공급 광산에 대한 추정치가 6%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했거든요. 근데 광산을 워낙 못 찾고 광산이 새롭게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2%대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늘어난다는 요지가 있지만 핵심은 늘어나는 게 요지가 아니고 기존의 추정치를 6%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공급 광산의 추정치가 2%대로 확 줄어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늘어나긴 하지만 거의 미미하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서 광산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광산 공급이 가장 약한 시기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AI가 터지고 북미 쪽에 지금 새로운 또 국민이 접어들면서 노후만 개선이 되고 거의 한 70에서 75% 이상을 지금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북미 쪽이. 그런데 북미만 지금 좋아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중동 쪽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글로벌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좀 이야기되고 있다 보는 거고 아까 제가 광산을 거의 이제 개발을 못하고 있다 이야기 드렸는데 아프리카 쪽에 기존의 광산도 지금은 2분기에 구리 생산기지 아프리카 쪽에 안 그쪽도 또 구리를 캐기 위한 전력 공급도 좀 힘들다고 해요. 아, 구리를 캐려면 또 전기. 또 전기 또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기존 광산도 약간 광산을 캐기 위한 이런 것들 조금 어려워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공급 차질이 결국은 또 있는 거죠. 기존 광산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고 돌면서 계속적으로 조금은 공급의 이슈가 장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새로운 구리 수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 관련된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 계속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자 그러면 구리가 수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좀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 이야기를 보면 구리 수요의 대부분은 75% 정도가 어디에서 발생하냐 케이블에서 나옵니다. 케이블 그러니까 구리는 케이블 그렇겠죠. 쪽에 네. 75%가 네. 케이블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보면 전력의 밀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전력보다도 AI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전력의 밀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케이블 쪽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밀도가 높아져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비AI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많은 구리가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구리가 들어가는 케이블인데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케이블 쪽에 밀도가 훨씬 더 높게 구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양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구리 집약도는 메가와트당 25톤에서 메가와트당 40톤으로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아닌 쪽의 데이터 센터는 좀 낮게 들어가는 거죠. 메가와트당. 근데 AI 쪽의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쪽은 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밀도를 요구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 쪽의 구리 밀도가 엄청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구리 수요가 늘어난다는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 말고는 현재 글로벌 경제 시장으로 봤을 때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폭이 거의 미미해요. 경기가 막 회복 국면 아니니까. 그죠? 그렇죠. 네.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땐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분이 거의 없다는 거고 AI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분에서 상대적으로 높여지는데 지금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 대비로도 26년까지 두 배 정도의 구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26년 정도 돼야만이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가면서 약간의 그 뭐죠? 원유와 같은 그 수요의 마찰 수요 저항이 나올 거라는 거죠.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유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한 $100 이상 이렇게 배럴당 올라가면 수요가 줄잖아요. 마찰 저항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 26년 정도까지는 구리 수요가 두 배 정도 늘어나는데 그렇게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오면 26년 정도부터 아마 가격에 대한 저항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25년도까지는 구리에 대한 가격이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25년도까지 좋아지면 주가는 올해까지는 구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26년까지 좋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 정도까지는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좀 충분한 어떤 구리에 대한 상승세를 업사들을 보면서 관련주 뭐 전선이나 변압기 쪽의 가격이 충분히 증가가 되면서 많이 올라올 수 있다 보는 거고요.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대장주는 결국은 이유가 있습니다. 북미 쪽의 캐파를 증설했던 그런 종목은 북미 쪽에 현지에서 만들어내는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OPM 마진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멀티플 높게 주는 거고 미국 북미 쪽에 캐파 증설을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던 회사들은 다소 좀 OPM 마진율이 낮게 형성되겠죠. 네. 현지에서 만들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아마 PER 밸류가 좀 지금 차이가 나면서 주가 움직임이 다르게 움직이는데 대응을 하겠죠. 뭐 M&A를 하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많은 물량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리 관련된 부분 아니면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도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감당할 만한 회사가 많지 않고 일부 현지에서 캐파를 이미 증설한 현대일렉트릭 역시 대장주인 이유는 거기에 캐파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멀티플이 높게 나오는 거고 그게 안 됐던 회사들은 조금 낮은 멀티플을 받으면서 따라는 가죠. 그런 분위기가 따라가면서 편성되는데 아무튼 그런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리의 수요 탄력성이 매우 낮고 구리에 사용되는 상품 원가에서 찾은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도에 석유 급상승 그리고 2020년도에 리튬의 급상승 그 최근에 코코아의 급상승 더불어서 구리의 어떤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충분히 논할 수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어떤 그런 리포트는 어느 정도 일견 우리가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뭐 변압기 쪽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네. 화성중공업 LS일렉트릭 뭐 실적되고 주가 올랐고요. 네. 일단 풍산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구리나 이런 거에 풍산도 많이 올랐고. 다만 최근에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전선주 이런 것들도 이제 후발로 갔는데 네. 좀 가벼운 전선주들까지 막 급등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이런 게 변동성 있으면 나중에 좀 맞습니다. 늦게 사신 분들 고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이 네, 가는 네. 이야기고요. 사실 뭐 재룡 전기 뭐 네. 등등 포함해서 뭐 전선주도 막 급등락하는 네, 모습이 네.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전선은 뭐 땡땡 전선 몇 개인데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전선만 붙으면 막 그러니까, 급등하는 네, 분위기 네, 나오니까 네.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네. 건 맞고요. 그렇다고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땡겨 올리려니 시장에서는 그런 말은 수급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선주가 네. 중소형주들 너무 이제 심하게 움직이는데 조금 편안하게 보시려면 예를 들어서 뭐 일진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LS 그룹들 LS가 역시 뭐 전력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 아싸하게 우리가 뭐 많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겠다 뭐 그러면 뭐 다른 전선주를 매매를 하시겠지만은 실적단을 봐야 되겠죠. 봤는데 뭐 매출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적자 나고 뭐 이런 회사가 만약에 전선주로서 이름을 붙이고 있다면 뭐 급등락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런 종목을 과감하게 매매를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일단은 재무구조를 좀 실제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 결국은 LS 그룹주가 그래도 좀 편안하지 않을까. LS 그룹주가 그런 것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일진 그룹도 상당히 좋죠. 일진 전기나 이런 것들도 뭐 아주 급등량이 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 구조를 가진 종목들 중심으로 약간 변동성이 좀 낮아서 뭐 올라갈 때 좀 덜 올라간다고 보더라도 만약에 잘못됐을 때 뭐 고점에서 잘못됐을 때는 훨씬 더 좀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아니 변동성이 네. 훨씬 있고 탄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아시는 분은 하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안 물어봐도 사신 분들은 괜찮아요. 네. 근데
전선주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사실 확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가더라도 좀 알려진 종목, 그죠? 큰 종목으로 가야 그렇죠. 고생 네. 안 한다. 일진전기 같은 뭐 이런 것들도 뭐 네. 최근 주가 보면 편안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급등락이 최근에 물론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만 원대 초반 뭐 12,000원대부터 올라오기 시작하고 2만 원대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무슨 전기 붙었다고 서너 배 올랐다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쉽지 않은 구간인데 뭐 그런 종목들이 사실 좀 매력적으로 손이 가긴 가죠. 그러니까. 매매하는 입장에서 네네. 개인 투자들은 뭐 급등락을 막 하니까 가는데 재무구조상에 뭔가 이상하다. 이게 뭐 흑자도 제대로 못 내고 굉장히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올라간다는 것은 좀 따라가긴 좀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풍산이 너무 많이 올랐다면 결국 LS그룹주들이 아무래도 가장 특화된 회사잖아요. LS 뭐 일렉트릭도 변압기 쪽이 좋지만 전선주를 봤을 때도 LS, 주 LS라든지 LS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은 가장 그래도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니까 조금 큰 종목 중심으로 좀 안정적으로 뭐 아주 초입 주가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충분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경제토크 오늘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